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물품을 질러서 해서 오늘 하나 도착한 게 있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. 소개해 드리려고. 요즘 이제 유튜브,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수익금이 없는 상태예요. 작년에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안 돼서 잘렸어요. 인원이 안 돼서 잘려가지고 다시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약간의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약간의 나오는 금액은 뭐 영상 사진 바이크 포토 대회 사진 찍을 때 라면을 사 먹거나 뭐 그런 형태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1인 방송 시대죠. 그래서 그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걸 도움이 될 만한 걸 보고 바로 질렀습니다. 지금 이렇게 박스가 도착했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. 아이 힘든 소리 좋죠. 보면 사용설명서와 제품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뭐 설명서가 있는데 일단 까보겠습니다. 깎고 박스 있고 박스 안에 부직포로 제품이 있어요. 그리고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. 좀 열어보면 나와라. 이제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뭐 이 스트랩은 얘가 흔들리지 않는 고정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트랩을 한번 껴 보겠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1인칭 시점으로 많이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찍고 이걸 하고 대회 때 사진 촬영하는 걸 같이 잠깐 녹화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이제 대회만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만 뛰니까 잘 뭐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재미나게 찍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물론 관심도가 있을 경우에요. 그리고 액세서리는 뭐 비슷비슷하죠. 뭐 다 이거는 핸드폰. 네, 핸드폰. 그리고 나머지는 요 볼트가 어찌 보면 중요한 건데 근데 얘가 좀 빡빡하네요. 빡빡한데 저는 이제 여기에 액션캠을 쓸 것 같아요. 소니꺼 액션캠을 쓰는데 그거용 마운트가 있습니다. 요거는 뭐 제품을 개별로 놓고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뭐 흔히 액션캠 3에 들어있는 세트들이 있어요. 액세서리가 요거는 요런거는 뭐 상당히 많이 쓰는 거니까 저는 액션캠을 쓸 거라 여기 놓고 액션캠을 놓고 이걸 각도를 조절해서 쓰면 이렇게 보면 보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놓고 앵글을 찍거나 밖을 찍거나 아니면 저를 찍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걸로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전거를 탈 때 뭐 이걸 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뭐랄까 고프로 같은 경우 체스트 마운트가 있는데 가슴 쪽에 이렇게 가슴에 붙어 있으니까 나를 찍기는 좀 애매하고 밖을 찍을 때도 화각이라든지 애매했는데 요거는 이걸로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하니까 조절해서 가까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는 밖을 찍을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제품을 한번 질러 봤습니다. 요거는 제가 요걸로 찍은 영상은 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별도로든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뭐 저보다 더 유명하고 열심히 하시는 자덕 뭐 이 유튜버 분들께 이게 한번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요걸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